이런 판단이 경기 흐름을 빠르게 가져가는 거죠. 자, 타이밍 기가 막히게 맞춰서 뛰어들어갔지만 옵사이드. 아,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부심이 잘 맞습니다. 아, 지금 아슬아슬하긴 했지만은 조금 먼저 들어왔어요. 네. 아, 좋은 패스. 아, 정확도가 높습니다. 피부 조콜. 아, 진짜 왜 리오넬 메시 조건이 왜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자, 동료 한 명이 함께 달려 들어갑니다. 사무엘 에투. 자, 양팀 다 공을 잡지 못했지만 태클은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피케가 걷어냅니다. 공 뺏깁니다. 아, 파브레가스의 인터셉트. 리오넬 메시. 아, 좋은 태클인데요. 옆으로 올라갑니다. 네, 아, 선수로 호흡이 잘 맞고 있는데요. 산체스. 찬스. 자, 아주 손쉽게 또 한 골을 만들어냅니다. 바르샤의 리드 굳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바르셀로나의 승리 거의 확실합니다. 양 팀의 우열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다니 알베스. 헤라르드 피케. 카를레스 푸욜. 알바. 알렉시스 산체스. 질라탄. 다비드 비야. 자, 치열한 몸싸움 끝에 수비가 공 뺏어냅니다. 찬스인데요. 골! 경기 막판에 세기 골이 나옵니다. 아, 오늘 경기력 최고네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요. 네, 4대 0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다비드 비야. 튕겨서 나가는 공. 자, 공 소유해야 될 텐데요. 알베스. 공 따냅니다. 아르시아의 드로잉이 선언됩니다. 아, 진짜. 헤라르드 피케. 카를레스 푸욜. 보르디 알바. 아, 알렉시스 산체스. 이브라이모비치. 월드 11 알베스. 태클이 아주심이 경기 종료를 알립니다. 승부는 일찌감치 정해졌는데요. 최종 스코어는 4대 0입니다. 오늘은 뭐 시즌 최고의 플레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결과 또한 최고고요. 네, 오늘은 뭐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아, 정말 최고였어요. 축구의 진수를 보여준 오늘 경기였습니다. 해설 박문성 위원이었고요. 자, 여러분께서도 즐거운 경기가 됐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배성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정말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경기. 이제 조금 있으면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바르셀로나의 경기는 선수들의 플레이가 워낙 인상적이기 때문에 기대가 네. 많거든요. 오늘 경기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문 앞으로 크로스할 찬스. 아, 여전히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만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 골킥입니다. 세르히오 아구에로. 키퍼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완벽한 판단 착오입니다. 아, 이건 치명적인 실수네요. 헛구를 그냥 내주고 마는데요. 앞서 나가는 바르셀로나. 스벤 벤더. 지루 인모빌레. 네, 이 방법밖에 없죠. 골키퍼에게. 미켈 아르테타. 아, 진짜. 헨릭 무키타리안, 아우바메양. 헤딩! 골키퍼 손을 뻗어서 공을 잡아냅니다. 아씨. 어우, 미친. 네, 아웃됩니다. 드로잉. 벤더. 슈멜처. 아우바메양. 로이스. 프랑크 리베리. 카를레스 푸욜. 자, 힌 마르크 로이스. 피에르 아우바메양. 무키타리안. 프랑크 리베리. 이브라이모비치. 폴로 투레. 필립 람. 자, 패스 받을 수 있는 위치로 달려갑니다. 아, 죽였네. 윤정환의 패스 시도가 차단됩니다. 가로채기 공 다시 빼앗아냅니다. 제때 중요한 인터셉트. 헨릭 무키타리엔. 샤힌. 좋은 패스입니다. 마르크 로이스. 자, 머뭇거리면 안 되겠습니다. 콜로투레. 아구에로. 네, 이거 뚫렸으면 위기였는데요. 정확한 아, 태클로 잘 끊었습니다. 아이씨, 벤더. 로이스. 푸욜. 리베리. 리턴 패스. 세르히오 아구에로. 훔메스. 아우바메양. 마르크 로이스. 지루 인모빌레. 득점 기회. 자, 패스 하지만 중간 차단. 2002 전설 윤정환. 대기심이 전광판에 추가 시간을 표시하면서 보여줄 텐데 인저리 타임으로 얼마나 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프랑크 리베리. 강력한 태클입니다. 공 다시 흘러갑니다. 아, 멋진 태클. 공 흐릅니다. 네, 커버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자칫하면 골. 45분이 흘러서 이제 쉬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득점 기회가 상당히 많았던 전반전이었는데 양 팀이 과연 오늘 우열을 가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네, 일단은 양 팀이 어찌 보면 또 이제 그런 기회를 살리지 못했어요. 조금 전반전을 어느 팀이 앞서가기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네. 후반전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아이씨, 네, 패스 연결. 좋은 인터셉트. 프랑크 리베리. 콜로투레. 람. 오, 네, 이거는 공격수가 좀 밀렸는데요. 야,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제리 윤정환. 아유. 네,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 따냅니다. 아유. 네, 제때 잘 차단합니다. 아유. 네, 약간 애를 쓸수록 패스가 오히려 나빠지는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프랑크 리베리. 동료에게 연결합니다. 윤정환 코너킥 준비합니다.
주심이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아우바메야. 무키타리안. 아, 브로이스. 레이베리. 이브라이모비치. 세르히오 아구에로. 헨릭 무키타리안. 로이스. 윤정환. 아르테타. 공 없는 선수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스벤 벤더. 치루 임모빌레. 무키타리안. 2002 전설 윤정환. 필립 람. 골로 투레. 네, 수비 따돌리고 빈 공간 쇄도 좋습니다. 아, 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드로잉입니다. 자, 공 끌고 가면서 자 주변에 줄 곳이 많습니다. 아, 진짜. 네, 이제 7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프랑크 리베리 이어지는 패스. 좋은 시도. 골 포스트 강타. 자, 위기 상황 하지만 수비수가 차단합니다. 마르크 로이스. 비에르 아우바메야. 제리 윤정환. 아이씨. 수보티치. 헨릭 무키타리안. 공격 방향 읽고 발레밀에서 패스 끊어냅니다. 프랑크 리베리. 아구에로. 문전태로 좋습니다. 패스를 저렇게. 나이스 플레이. 자, 공은 키퍼의 손으로 들어갑니다. 바르셀로나가 해냈습니다. 종료 휘슬 울립니다. 경기를 가져갑니다. 상대팀의 공격을 아주 철저히 봉쇄하면서 꼭 필요한 점수만 얻어냈습니다. 이 팀의 팀 컬러예요. 네. 수비 딱 잡아놓고 무실점 딱 막으면서 이제 골을 넣는 스타일인데 오늘도 그런 클리스트로 승리했네요. 지금까지 해설 박문성, 캐스터 배성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의 시선, 초점 모두 바이에른 뮌헨 쪽에 맞춰져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분데스리가 최강팀이 바로 이 바이에른 뮌헨인데 뭐 경기 내용 쪽으로도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세스 파브레가스. 실바. 아, 정말 수비보다 조금 앞서 있었습니다. 옵사이드 부심. 네,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갑니다. 아, 지금은 공격 쪽에서 플레이가 조금 엉성했어요. 수비수보다 좀 앞서 있었는데요. 토니 크로스. 로빈. 필립 람. 슈바인슈타이거. 2002 전설 유상철. 아, 진짜 우리 멋진 태클. 하지만 공 흘러갑니다. 조 콜.